기타인 류저로. 자, 오늘 저기 제임스 리님이 이제 쉬는 동안 주말을 이용해서 새로운 곡을 시작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습관으로, 그죠? 곡을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착착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 그 전부터 이제 이미 화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이제 화상학이라든지 이걸 빗대 이제 대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예, 공부하는 걸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음정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그죠? 어떤 의미 아니면 어떤 성부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예, 그런 습관을 이제 갖게 되었다고 하네요. 예, 축하드리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발견한 게 도미넌트, 그 다음에 서브 도미넌트.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5도, 우리가 이제 미국식의 그 미국식은 아니에요. 예, 그냥 단계적 예, 화상학에서 5도. 그 다음 4도, 그 다음에 도펠 도미넌트, 두 번 도미넌트 토니카, 도미넌트 토니카 이거 두 번 한 거, 아니면 토니카 도미넌트, 토니카 도미넌트 이런 식으로 두 번 어쨌든 움직인 거, 이런 진행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 정말 대단한 발견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제가 전에 한번 저기 1도, 4도, 5도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토니카로 가는 거, 이제 1도, 4도, 5도 그에 대한 질문을 예전에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에 대한 곡으로 라 베르가마스카라는 그 진행이 똑같거든요. 1, 4, 5, 1 이렇게 되는 거, 바로 토니카, 서브 도미넌트, 그 다음에 도미넌트, 그 다음에 토니카 이렇게 되는 예, 진행인데, 이거 곡을 갖다 이제 드렸는데 그때 막 이렇게 이제 풀어주셨어요. 이제 그러면 혹시 독일 말로는 식스테 아주테, 이건 프랑스 말이죠. 아주테라는 말이. 근데 그걸 이제 화성학 용어에서는 그냥 널리 쓰여요. 그 말이 식스테라는 건 육음을 말하고요. 육도 음을 말하는 거고요. 아주테라는 건 불러들인, 끌어당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끌어당긴, 불러들인 육도 음정 이런 건데, 예,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화성학에서 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화성학은 도미넌트 토니카의 관계라고, 아니면 토니카 도미넌트의 관계, 오도의 관계라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서브 도미넌트 4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한번 보면요, 1도, 만약에 도미솔 그 C메이저를 볼 때 도미솔에서 4도인 서브 도미넌트로 가면 도파라 화음이 나오겠죠. 그러면 도미솔 하든지 도 뭐 고음에 또 도를 갖다 옥타브를 또 채워넣든지 그렇게 될 때 도파라 하고 나서 그 다음 도미넌트인 솔시리 화음으로 가면은 병행이 100% 걸려요. 그래서 5도 병행, 옥타브 병행이 걸려요. 그때 4도에서 6도 음을 써주는 거죠. 파에서 6도 음은 레예요. 그 레를 갖다가 4도에서 서브 도미넌트에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6음은 뭐예요? 뜬금없이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테, 식스테 아주테라고 부르거든요. 불러들인 육음. 그럼 그 육음은 바로 다음에 오는 도미넌트의 오음과 똑같은 동일한 음이 되죠. 그래서 병행이 안 걸리고 그 오음이 공통된 음이 되기 때문에 그 레를 갖다가 머무르면서 그 다음 도미넌트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토니카로 진행되는 이제 진행이 병행이 걸리지 않고 매끄럽게 되는 거죠. 거기서 쓰이는 게 식스테 아주테예요. 그럼 그것이 4도, 5도일 때만 되느냐? 아닙니다. 5도일 때. 바로 도미넌트에서 서브 도미넌트로 가면,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도미솔 화음의 다장조에서 솔시레가 5도잖아요. 이게 도미넌트예요. 그럼 솔시레 하고 나서 4도인 서브 도미넌트로 가면 병행이잖아요. 5도, 5도 병행. 만약에 옥타브까지 솔까지 넣으면 예, 5도 병행, 옥타브 병행 다 걸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4도인데 5도인 도를 빼버리고 레를 넣을게요. 식스테 아주테, 불러들인 6도 병행 안 걸렸어요.
이러면 여기서 다시 도미난트 5도는 통일된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서 상행한다든지.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작은 로망스에서 그 열 번째 마디에서도 아 이걸 도대체 어떤 지금 이제부터는 오늘부터에서는 6도 음정에 가는 것을 이야기 제가 해드릴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예 이런 예 질문이라든지 이런 어떤 바탕이 없을 때는 뜬금없이 던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마치 그 작은 로망스에서 열 번째 마디를 제가 화성풀이를 안 그죠 그냥 넘어간 것처럼 예 그것처럼 이제 이제는 예 60대 아주테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말로는 나폴리 6라고 합니다. 우리 화성학 시간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폴리 6. 그거 말고 비슷한 걸로는 또 프렌치 6가 있고 저먼 6가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나폴리 6까지만 알면 일단 그걸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바로 그 토니카 서브도미넌트 그다음에 도미넌트로 가는 과정 속에서 6테 아주테라는 용어를 새로 써서 바로 이제 6도를 사용하는 거. 예. 거기서 5도 병행을 피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만약에 F에서 솔로 가게 되면은 5도 병행이 걸리는 걸 갖다가 6도인 레를 써 줌으로 인해서 자, 도 1도 토니카 여기서 6도를 끼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행이 안 걸리죠.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6테 아주테라고 해서 6도를 끌어당긴다, 다른긴다, 뭐 불러들인다, 뭐 이런 뜻이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나폴리 6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나폴리 6는요, 베토벤에도 많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많이 쓰였고요. 한번 나중에 한번 곡 볼 때 뜬금없이 6음이 나온다. 근데 그건 이제 4도에서예요. 4도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다 나폴리 6 아니면 6테 아주테 아니면 6도 끌어들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잠깐만요. 6테 아주테 이 6도를 끌어들인 걸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라밤바 병행이잖아요, 그죠? F에서 6도를 썼어요. 병행 안 걸렸어요. 라밤바도 그럼 병행 없이 할 수 있어요. 기타 앤 류 저로